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8시간에 걸려가지고, 여기 강릉에 저 뭐죠? 세인트 존스 호텔. 너무 멀어서. 와,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온 이유가 뭐냐? 여기에 거의 46대의 차가 주차가 되어 있는데, 거의 다 슈퍼카. 엄청난 슈퍼카가 전시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오토페스타 현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진짜 보지도 못할 차들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흥미로운 차들 있잖아요. 쫙 살펴보고 내일 촬영이 더 기대되죠. 요 세인트 존스 호텔 그 대표님 있잖아요. 그 사장님 기는 당나귀 나오는 분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 또 차량까지 또 제 촬영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분은 뭐 카푸어는 아니겠지. 근데 이제 이런 거 물어보려고. 호텔 한번 넓어보자. 이거 너무 질문이 웃긴가? 아, 해보죠. 호텔 한번 한 달에 수익 얼마예요? 네.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내 채널은 그쵸?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따 빠르게 한번 차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근데 이쁜 차 너무 많다. 일단 여기는 이제 BMW랑 여기서 이제 제 관심 있는 차는 저 i7. 근데 저 i7 요즘 전기차들이 할인 엄청 하잖아요. 맞아요. 타이칸도. 자, 근데 이게 타이칸이 이게 할인하더라고. 이거 제가 이거 기존에 제값 주고 샀던 분들이 좀 굉장히 배 아파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도 만약에 전기차를 하나 가지라 그러면 저는 i7 아니면 타이칸. 둘 중에 하나. 채 PD는요? 저는 i7. i7? 일단 대형 세단이니까. 아, 대형. 나는 근데 이 포르쉐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 아. 할인 이렇게 좀 할 때. 여기가 다 미쳤어요. 완전히 지금 드림카 다 모여있거든요. 뭐야, 911. 야, 이거 또 터보 S네. 우리 또 탔잖아요. 네? 아, 이거 타고 진짜 엄청 빠르고, 근데 생각보다 단단해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데일리 슈퍼카로 나오긴 했는데, 911 터보 S, 뭐 911. 야, 이거 드림카가 진짜 다 모여있는데, 이쪽에? 이쪽에 지금 다 모여있어. 아, 여기도 911. 911. 911. 이거 불났어? 911 불났냐고. 여기서부터 갑자기 차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저거 보면은 911 계속 서 있는 거 아니야 할 텐데, 여기부터 이제 박스터랑 카이맨. 네, 지금 이거는 포르쉐 쪽에 왔으니까 구경을 해본 거고, 여기 말고 이제 우리 이제 슈퍼카 보러 가야지. 어떤 차가 제일 기대되세요? 펄리나 블랙배지 아니면은 페라리 뭐 아니겠어? 페라리? 이제 S나 4S, GT에서 못 타겠더라고. 맞아. 왜냐면은 이 와이드하고 영덩이 보고 나서 다른 911 보면은 이게 뭐야, 너무 밋밋하고 911이야? 요 정도는 타야 이제 어디 가서 좀 눈길을 받겠더라고. 그러니까 눈만 높아져서 큰일이에요. 이 차가 옵션으면 이제 거의 3억은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 또 페라리 보고 오니까 또 별 또 밋밋해 보이네. 이거 일단 제가 타보고 감동했었던 차잖아요. 콜벳. C8. 콜벳 타느니 911 사지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했던 차인데, 요거는 진짜 시승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이 차가 거의 지금 직수익가로 한 1억 8천 9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가격대에서 진짜 그 느낄 수 없는 이 승차감이랑 엄청난 스피드랑 요 실내 요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요. 아우, 막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이게 쉘비 아니에요? 쉘비 GT500. 저렇게 낙서를 다 해버려. 나도 내일 낙서 하나 할 수 있나? 요거는 그때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요거 진짜 강추. 만약 내가 2억 정도 언더리 안에서 내가 자연음기로 한 6000cc 이상 막 느끼고 싶다, 막 그럴 때는 진짜 이거 초강추차. 특히 뒷모습이 요쪽 라인 있잖아. 요쪽 보면은 이거 진짜 누가 봐도 페라리인 줄 안다니까. 요 넓은 느낌 있잖아요. 뚜껑을 닫아도 요 튀어나온 거 있죠, 요 휀다 쪽. 요거 때문에 뚜껑을 열으나 닫으나 슈퍼카 느낌 있잖아요.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 벤츠의 까브리올레 같은 건 누구나 다 뚜껑 덮은 느낌 있잖아요. 박스터 같은 거 그런 느낌이 아니고 슈퍼카 뚜껑 덮은 느낌이라 이쁜데, 그래서 카마로가 나와보니까 요게 좀 가장 아쉽다. 제가 이거 한 번도 운전 못 해본 거거든요. 맥라렌 720S. 요게 그 제로백의 2초 후반대고. 와. 요 차는 멋있는 게 문이 이렇게 위로 열리거든요. 그쵸. 그래서 위에 뼈대만 살짝 남는데 얘가 다 못 열어놓은 게 막아놨네. 근데 사실 요거를 살 때 좀 나는 살짝 이 돈이면 난 또 페라리일 것 같아. 아, 저는 맥라렌. 맥라렌? 왜 맥라렌이 더 좋아요? 맥라렌은 솔직히 좀 매니아틱하잖아요. 매니아틱하게? 완전 그냥 특화돼 있기 때문에. 아, 나는 키랑 등치가 있다 보니까. 아, 맞아. 페라리가 좀 맞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런 데는 되게 이쁘네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나 좀 다른 느낌. 그죠. 근데 좀 이거 싫어하는 분들은 좀 밋밋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확실히 이 차가 그래도 페라리보단 낮은 것 같아. 여기 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 지금 다 막아놔서, 이쪽 보시면 여기 에어로다이나믹이 머리 하나 뚫려 있죠. 와, 이쪽에 공기구멍이 다 뚫려 있어가지고, 아, 이거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제로백 2초대라고 하니까. 진짜 사실 앞모습이 좀 밋밋한 것 같아. 맥라렌이 계속 다음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알겠어, 그 모델을 보면은? 난 전혀 모르겠거든요. 다 비슷해 보여가지고. 근데 저도 요 라인이랑 요런 데가 좀 과거의 것이나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이나 뒤에 용어만 다르잖아요. 차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맥라렌이구나 이렇게만 알지 막 특별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또 이번에 샤오미에서 전기차가 또 너무 닮았어. 811이에요? 아, 이거가 이제 페라리의 좀 입문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옛날에 캘리포니아라고 들어봤죠? 알죠. 이제 그 후속 모델로 이제 포르토피노라고 해가지고 유일하게 좀 네 명이 탈 수 있는 걸. 그래서 요거는 아이가 진 아빠들. 아빠들의 드림카예요. 그러니까 뭔가 911보다는 한 급 위? 그러니까 터보 S 뭐 그런 거랑 뭐 성능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911보다는 한 수 위이고, 그리고 바로 페라리의 8기통.
그 리더십 있잖아요. 리더십으로 가기 전에 뭔가 나는 입문용으로 한번 난 슈퍼카 한번 타고 싶어 할 때 이 차를 가장 많이 뽑아요. 그리고 요게 4인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다 2인용 카 같이 생겼잖아요. 또 얘가 또 GT카거든요. 데일리로도 쓸 수 있고 요 차 높이 보면은 높네. 엄청 막 낮고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나 지금이나 다 이제 드림카인데 요즘에 요 다음에 로마가 나와버렸죠. 근데 사실 얘가 로마보다 더 이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로마는 사실 좀 약간 밋밋하고 안 이쁜 면이 있거든요. 로마가 딱 옆에 있었네. 근데 요 앞에가 나는 좀 뭔가 특징 없이 밋밋하지 않아요? 아, 조금 TMI 같아. 요 라인이 이게 특히 뭐 흰색 같은 거 있잖아요. 흰색 같은 거는 난 더 별로더라고요. 근데 실내는 이제 넘사벽이에요. 로마의 실내가 완전 최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296 GTB 아니면 이제 로마 이런 것들이 완전 신형 요즘 페라리거든요. 근데 요즘 거의 페라리가 지금 계약을 안 받아요. 재고 있는 거 사던가 아니면은 이제 계약이 또 새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 돈이 있어도 현재 페라리 못 산다. 얘가 로마의 뒷모습인데 사실 좀 밋밋하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런 슈퍼카 느낌은 차 폭이 조금 넓어야 빵빵해야 되는데 빵빵한 느낌까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많이 드림카로 뽑아요. 포르토피노만 봐도 뭔가 이 빵빵한 느낌 있죠? 그쵸, 웅장하죠 이게. 네. 근데 얘도 이제 여 이상 더 이상 모델이 안 나와서 이제 거의 뭐 중고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솔직히 로마 살 거예요? 얘 살 거예요? 저는 좀 그 각진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약간 포르토피노 사요. 아 나도 포르토피노. 아 로마는 너무 유려한데 여성스럽고 에? 옛날 내가 탔던 그 F타입 알아요? 사실 제규 F타입의 요 느낌 있잖아요 옆모습이. 아... 그래서 제가 확 좋아하는 느낌은 아니고 포르토피노는 보면은 누가 봐도 페라리 느낌 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뚜껑을 열으나 닫으나 슈퍼카 느낌. 요 차가 오픈카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어떻게든 좀 돈이 생긴다면은 911 새 차냐 요거 중고냐. 아... 네, 근데 보험료가 또 넘사벽이잖아요. 오랜만에 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제 드림카를 만나봤습니다. 어릴 때는 나 저런 스포츠카 이런 거만 관심이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 그냥 요런 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사실 요런 거만. 근데 요 정도는 좀 타줘야지 블랙 배지니까. 지금 제 지인도 요거로 새 차로 계약했더라고. 4인승을 7억 얼마던데? 이 코치 라인 랩핑 했잖아요. 아, 아직도 안 벗겨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얘는 랩핑이 아니고 랩핑인가? 살짝 좀 느낌이 느껴지는데? 아 그래요? 랩핑이겠네. 요 투톤으로 작업을 해놓으면 모든 차들이 뭔가 한급 위의 느낌을 확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 PD는 돈이 있어 네. 그러면 요런 롤스로이스의 블랙 배지에 아니면은 GLS 마이바흐. 아 저는 롤스로이스 블랙 배지죠. 근데 일단 가격이 얘가 아무리 얘 지금 브라보스 튜닝한 거거든요. 별거 다 해도 해도 얘한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요 차를 살려던 사람들이 근데 뭐 돈을 좀 더 보태면 뭐 컬리넌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의 두 배 가격이라 보면 돼요. 요 차가 거의 3억에 가까운 차인데 사실 할인은 좀 세게 해요. 마이바흐 같은 경우가. 그래서 보통 할인 받으면 2억 5천? 그 정도 할인은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두 대 깎이면 5억이잖아요. 그 5억이어도 요 블랙 배지를 사지 못하거든요. 요 블랙 배지만 해도 기본 6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웅장한 느낌이 아까 전에 마이바흐를 보다가 이걸 보면 저 마이바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저기 갑자기 그냥 K8 갑자기 보이세요? 너무 비교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런데 요 앞모습의 웅장함 보다가 저거를 딱 보니까 아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이제 가장 화려한 차로 왔거든요. 요게 이제 그 아벤타도르 SVJ. 와. 그러니까 SVJ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벤츠로 치면 그냥 AMG, BMW M 이러면 돼요. 람보르기니 자체가 고성능인데 거기다 고성능을 더 더해준 거예요. 와. 요 SVJ 같은 경우가 이제 쿠페 모델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900대. 그러니까 얘 빼고 899대가 어딘가 있다. 대박이다. 전 세계 중에. 그 중에 한 대가 여기 있는 거고 2018년도 니르부르크링에서 양산차에서 랩타임 1등. 레이스카로 나온 것들은 더 빠른 것도 있겠죠. 양산차 중에 요 정도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요 위에 레브엘2가 나오는 바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거 지금 나와도 모양 봐봐요.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낮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캠핑을 가도 요 정도의 고기 구워 먹잖아요. 아, 네. 요 정도의 고기를 구워 먹는 정도인데 얘가 열 발산을 못하기 때문에 이 차의 최대 단점이 뭐였어요?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여름 같을 때 이 차 길거리 많이 타놓잖아요. 경고등과에서 맞아. 열발산이 안 돼서 하여튼 그런 차인데 제가 요 차는 운전 아직 안 해봤어요. 12기통에 요거 뭐 시승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시승에 기회가 있을래나? 근데 진짜 너무 좀 기하학적이긴 해요 이쪽이. 갈비뼈가 있어요. 네, 일부러 꾸며놓은 듯한 모습. 이거를 누가 배기구로 하냐고. 그냥 굴뚝이지. 요 차는 진짜 조금만 놔줘도 이런 데가 다 긁어버리기 때문에 이 차 아마 리프트 기능이 있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어서 정말 얘는 아까 제가 추구하던 데일리카로 쓰면서 하기에는 정말 어렵고요. 정말 그냥 주말에 한 번씩 아스팔트만 달리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사이버 퓨물로 재밌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죠. 거기에 나오는 아스라다 알죠? 아스라다. 아스라다. 아스라다가 요 아벤타도르라고 보면 돼요. 맞아요. 네. 맞아, 거의 진짜 그거를 토대로 만든. 그러니까 저도 이 차를 소유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그냥 구경하는 정도에 만족할 만한 차예요. 이거 에스턴 마틴 DB11인데 농촌님이
최근에 저 차 샀었잖아요, 노홍철님. 그러니까 다른 스포츠와 과한 느낌이 있다면 애스턴 마틴은 뭔가 이렇게 우아한 느낌이 있으면서 뭔가 벤틀리 같은 영국 회사니까. 아, 글래디에이터. 아, 요거는 그냥 하늘을 떠다니네. 이제 296 GTB가 나오면서 이제 거의 마지막 작으로 변했죠. F8. 요때까지만 해도 사실 페라리가 458 이후에 488이랑 F8이 터보 엔진 바뀌면서 막 배기음 때문에 좀 재미가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296 GTB가 나오니까 또 6기통이잖아요. 사람들이 더 실망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막상 그 차를 산 사람들은 극찬을 하더라고요. 8기통보다 배기음이 좋다. 난 이거 타면서도 배기음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보다도 좋고 훨씬 더 뛰어나고 성능도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난 제가 296 GTB를 좀 기다려보고 있긴 해요. 확실히 요거는 제가 예전에 한 그 출고기로 찍었죠. 꿈속에서 뽑았던 F8. 그때 그 차 가격도 5억 정도 했었는데 사실 488이나 F8이나 크게 차이가 없었어서 엄청난 감흥보다는 그냥 이 난 공간이 마음에 들었어요. 나같이 좀 키가 있어도 여유있게 탈 수가 있고 다리 공간도 엄청 많이 남고 저같이 좀 키 큰 스타일들은 어쩔 수 없이 페라리를 찾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봐봐, 요 F8 뒷모습 봐봐. 완전 네. 과한 슈퍼카 느낌 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맥라렌 보면은 아주 미묘하게 살짝 좀 밋밋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아니 솔직히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네. 차이가 크죠. 네, 그리고 얘가 너무 와이드 하잖아요. 이 넓이 봐봐요. 이 와이드한 넓이가 얘네들 거의 다 막 2m급이니까 맞아요. 거기다 비하면은 여기서는 살짝 운전은 더 편하겠지만 슈퍼카 포스가 조금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확실히 차가 맥라렌이 더 낫다는 게 보이죠. 그 두 메이커가 좀 추구하는 바가 살짝은 달라요. 있네. 이거 뭐죠? 이거 브롱코도 있네. 브롱코. 옛날에 이거 랩핑 전에 내가 이거 촬영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올블랙일 때 초대해가지고. 이거 타이어 왜 잘못된 거? 이거 기차 아니야 이거? 단차가 벌어진 줄 알았어 지금. 야, 이거 타이어 좀 다 잘못된 거 같은데? 관종의 삶을 즐기려고 이 정도 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아이 스타일이라 그런지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못 탈 거 같은데 생각보다 이쁩니다. 네, 우리가 집중적으로 찍을 차죠 이거. 여기 그 호텔 대표님 거. 이게 이제 쉘비 머스탱 모델이거든요. 네, 쉘비가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1960년대에 레이싱 선수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맞아, 미국에.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쉘비랑 또 튜닝 업체 회사 이름도 이제 쉘비인데 이제 머스탱하고 손을 잡아서 쉘비 머스탱이라 그래서 한 200마력 정도 올린 거예요. 아, 마력을. 맞아. 올려서 이제 나온 차인데 말 그대로 튜닝한 머스탱이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포드에 있는 다른 차들도 많이 이렇게 튜닝을 했다고 해요. 요거는 내일 한번 타볼 건데 거의 포기했네 이거는 낙서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가 상징같이 좀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저는 이게 주행 느낌이 조금 궁금하긴 해요. 여기 있는 차 중에서 딱 두 대 조합을 하고 싶으면 어떤 거 하고 싶어요? 두 대 조합? 나는 i7이랑 현실적으로 911 터보 S. 911 터보 S 까브리올레? 네. 현실적으로 진짜 무리하면 살 수 있다. 저는 솔직히 컬리너는 유지가 좀 힘들 것 같고 저는 일단 저기 600마이바흐 600마이바흐 정도. 저는 또 조용한 거 좋아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했던 저 포르투피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꼭 우리 그 세 명이서 타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오픈카를. 근데 두 명 타는 거 그래서 전 자꾸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911이 좀 이제 사고 싶은 차이긴 한 건데 프로토피는 그 위급이니까. 그래서 오늘 오토페스트 나와가지고 어린이날인데 어른이 더 많아. 나와서 좀 이렇게 재밌게 촬영을 해봤는데 내일 또 그 쉘비 머스탱을 가지고 또 재밌게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